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원래는 1230세대 전부 다 임대주택을 원래 짓기로 한 겁니다. 이거 10%만 짓고 나머지는 다 분양주택 지어서 팔아먹으라고 재승인 해줘서 그 업자가 수천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장하고 선대 본부장 한 사람이 이거 다리 놓느냐고 수십억도 땡기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사람이 뭐 기본 주택 운운하면서 임대주택 100만 채 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나 양쪽에서 걱정도 주변의 세상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럼 이런 사람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당은 어떤 당이겠습니까? 같이 썩은 거죠? 여러분,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 부패한 사람 좋아하는 또 썩고 부패한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좋아하지 청렴한 사람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 1조 가까운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현재까지 8,500억을 자 배당받았는데 저 돈 말이죠. 저 김만배 일당이 다 먹었겠습니까? 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검찰이 추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 돈을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갈라먹었는지 저거 원래 추적하는 게 부패 수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든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은 다 똑같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썩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 후보로 만들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미사일을 이번에 금년도로 벌써 9번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실험합니다. 전 세계가 도발 중단하라고 난리인데 민주당 정부는 도발이란 말 쓸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아서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이니까 자기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 개발하고 배치, 전력 배치 할 거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누가 했느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공산 세력의 젊은 학도병군이 쓰러져간 경상북도 다부동 전적대 앞에 가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군 통수권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이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에서나 악파는 양화를 부축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사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선량하고 사심 없는 사람을 늘 못사게 굴죠? 힘 못 펴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도 정상적인 정당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힘과 협치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상식과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와 희망이 숨쉴 수 있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 뼈를 깎아가며 정부의 저 엉터리 방역정책에 희생할 것만 보상해 줬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습니까? 1일 확진자가 세계 1등이죠. 그리고 치료해 줍니까? 집에서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고 우리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관해서 문제가 좀 생겼죠? 이거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잘 대비를 할 테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은 이 경위를 소상히 규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9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 나라가 저 운동권 억지 이념에서 상식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바꿉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저 욕심 많은 패거리 정치꾼들이 계속 이 나라를 농단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골병이 들고 멍이 듭니다. 어떤 나라가 될지 저 역시도 상상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정직한 정부, 오로지 다른 거 한눈 안 팔고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곳을 떠나십니다. 3월 9일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살 만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을 외쳐 주십시오. 윤석열 장아.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유세에 함께 해주신 동두천 시민 여러분, 우리 연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9일 투표장에 가셔서 꼭 윤석열 후보 선택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 끝났어. 아 이거 보통 정보가 정리가 되는 건데. 다 끝났어. 나 정리됐어.